굿모닝 비트코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어느덧 5월 다 갔어요. 내일 금요일 하루만 지나면 완연한 6월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동안 많이 상승세를 보이던 코인 시장, 오늘은 조금 숨 고르기 장세 들어갔습니다. 다만 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트코인 기준이고요. 여전히 오른쪽으로 보시면 짙은 녹색 또 연한 녹색 나타나면서 상승세 이어가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시장의 3대 대장주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오늘 소폭에 조정받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혼조세 속에서 보다 자세한 수치들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 가치 2,751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5.9%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최근 많이 내려온 모습이죠. 자,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비트코인 점유율이 오히려 높았던 때가 있었는데 양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또 알트코인들도 함께 오르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은 조금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모두 상승 중입니다. 특히 오늘 비트코인 SV의 상승세가 아주 많이 돋보이는 아침인데요.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크레이그 라이트의 미국 특허청 관련 소식이 촉발은 했지만 투자자들이 여기에 정말 큰 상승의 원인을 두고 있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 SV 49% 급등하면서 오늘 상위 10위권 내 코인들 중에서 분위기 가장 좋습니다. 20위까지 좀 범위를 넓혀보고 쭉 내려가 봐도요. 오늘은 각자의 이슈별로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상위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셨고요. 다음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 OKX, 바이낸스, 도비 익스체인지가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업비트의 거래량이 24시간 동안 16% 올라오면서 17위 머물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시죠. 1,036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모두 분위기 좋은 상황 확인하셨고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0.42% 오르고 비트코인 SV가 51% 오르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세타퓨엘이 1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SV 관련 짧은 뉴스 살펴보시면요. 코인게이비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요.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 또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이 사실 이 오르는 거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지표나 펀더멘털보다는 현재는 크레이그 라이트 이슈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오늘 장에서 상승이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승의 원인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일단 미국 저작 특허청으로부터 저작권 등록을 받았고요.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크레이그 라이트가 인정을 받으면서 장펑자오가 크레이그 라이트의 사과를 하고 다시 비트코인 SV를 상장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루머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기 나오죠? 포도 페이크 뉴스. 그 가짜 뉴스가 위챗 등을 통해서 퍼지면서 지금 상승세가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만든 암호화폐 비트코인 SV. 자, 이 설립자, 창립자의 이슈에 따라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은 물론 조금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지만요. 어쨌든 핵심 지지선을 넘고 그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알트코인이 다음 차례가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사실 오늘은 더 돋보이거든요. 비트코인이 8,400선으로 여겨지는 핵심 지지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가격 8,704달러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핵심적인 가격으로는요, 8,700선이 제시될 상황이니까 이 가격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좀 안정화되면 여기에 따라서 함께 오를 수 있는데 그 제시된 가격이 사실 8,400달러이기 때문에 이 가격 하에서는 알트코인들의 랠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는 일단은 지금 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FOMO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FOMO를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수 있는데요. 제 주위도 마찬가지고요. 아, 나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나? 다들 돈 버는데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네, 바로 이 마음이 FOMO인데요. 이 FOMO라는 것도 레벨이 있네요. 펀드 스트레스에 따르면, 즉 암호화폐 친암호화폐론자인 탐 리에 따르면요, 자 물론 이거 아담 샘슨이 보도를 하긴 했지만 펀드 스트레스에 따른 자료이기 때문에 탐 리의 자료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레벨 10까지 왔습니다. 풀 블로운 하면 활짝 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활짝 핀 포모입니다. 그래서 핵심 가격은 만 달러. 이 만 달러에서 포모가 촉발이 되는 거죠. 자, 8,350달러였을 때는 사실 지금보다 한 단계 아래인 거고요. 지금 이 8,350달러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다음 단계 10만 달러. 아, 죄송합니다. 만 달러가 다음에 타겟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저기에서 사실 지금은 시청자분께서 댓글도 달아주셨듯이 여기저기서 오른다고 하니까 오히려 관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글쎄요. 현재는 비트코인 횡보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중반에 한번 올라준 후에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전해드린 뉴스처럼 비트코인이 횡보를 이 수준에서 해준다면 알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업계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죠. 150개 넘는 나라에 사는 소비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대도 왔습니다. 아브라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아브라라는 플랫폼을 통하면 155개 나라에서 비트코인으로 주식 등 전통적인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빌 바하이트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암호화폐 친구들 오늘은 매우 좋은 날이야. 이제 비트코인으로 주식도 ETF도 현금도 다 투자할 수 있어. 즐겨. 뭐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베네수엘라나 터키, 브라질 이런 약간 경제가 취약한 나라들입니다. 그런 취약한 나라들을 특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나 우버, 애플, 아마존, 구글 주식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주로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비트코인 고래 소식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고래들에 대한 주목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았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난 9개월간 약 45만 비트코인을 축적해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크립토 글로브가 보도한 자료인데요. 그리고 이 자료는 디어로부터 온 자료고요. 자, 이렇게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것 또한 눈여겨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고래들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런 종류의 뉴스들을 그냥 사실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자, 정책 관련된 소식을 어떤 걸 전해드릴까 하다가 이 뉴스가 눈에 띄어서 전해드려 보는데요. 미국의 어드바이저,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에게 미국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 포럼을 열어라 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뻔하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혁명이고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고 헬스케어나 보험이나
무역이나 여러 분야에서 이것을 좀 혁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겠죠. 자, 이런 움직임이 미국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이뤄지고 있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방송을 꽤 오래 했으니까 언제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쭉 항상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옳다 그르다 또 장려한다 안 된다 이런 좀 확실한 분위기가 나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어쨌든 미국에서도 꾸준히 정치권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6월 선물 8,708달러 그리고 CME 거래소가 나와야 되는데 자, CME 거래소에서는 8,750달러에서 거래 마감시켰습니다. 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장 움직임 살펴드렸고요. 자, 어제는 저희가 외부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거래소 한비코와 함께 야외 방송을 진행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그 방송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몸살이 좀 났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기셨다면 저 또한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 것도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